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천 소머리의 차이나타운에 왔습니다. 한번 같이 구경해 보실까요? 비가 와서 사람들이 많진 않지만요, TV에서 많이 보던 곳입니다. 중국에 온 것 같아요. 여기는 문차이나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내려가야 되겠는데? 차이나타운입니다. 비가 와서 사람들이 없어요. 중국에 온 느낌이에요. 다시 천관. 차이나타운의 황제 계단인데, 차이나타운에서 조성한 관광 체험형 계단으로 중국의 절경을 체험하며 복을 얻어가는 시민 참여형 계단입니다. 황실의 기운과 복을 얻어가는 곳이에요. 황실 계단. 배우 김정화 카페네요. 비가 와서 오늘은 못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우 김정화 카페. 알리스타는 숭고한 별이라는 뜻입니다. 알리스타네요. 배우 김정화 카페 알리스타. 네, 50만의 홍삼마트. 진미미? 네. 미미가. 미미진. 네. 홍콩 딤섬이 맛있는 집인데요. 3000년 역사의 중국식 만두, 딤섬. 딤섬이란 간단한 점심을 뜻하는 말인데요. 한입 크기의 중국식 만두를 가리키네요. 딤섬이 맛있는 집 미미진입니다. 중국 요리의 대가 유방령 세포 45년 경력의 짜장면 랩도시입니다. 짜장면 랩도시. 유방령의 신 중식당이네요. 오, 이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여기는 월미도의 차이나타운입니다. 월미도 옆에 있는 차이나타운입니다. 동화마을에 왔습니다. 소월동 동화마을입니다.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동화마을 저쪽으로 쭉쭉. 송월동의 동화마을. 이거 계속 송월동의 동화마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턱이 있습니다. 한중문이네요, 제 앞에. 기념공원이고요. 옆에가 자유공원이 있습니다. 오, 바이킹 탄 것처럼 내려가야 돼. 배우 김정한 카페 알리스타이네요. 여기는 의선당인데요. 1883년 청나라 영사관이 인천 설린동에 설립됨에 따라서 설린과 북성 두 동은 화교들이 끊임없이 증가하면서 점차 차이나타운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해 인천에 체류하던 화교들은 후에 고향의 전통 문화를 계승해서 작은 묘당을 건립했고요. 의선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자는 부처님의 광명이 두루 비추는 관세음보살, 영왕신, 을을 중하게 여기기를 천년을 이어간다는 관공, 미조신, 후삼 할아버지 등 다수 소상을 모시는 것 외에도 다양한 민간 신앙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의선당은 중국인들이 현지에 거주하고 바다에서 항해하며 무역, 교류나 오가는 여행객들에게 평안과 화합하기를 기원하고 더욱 화교가 단결하고 정의가 가득하도록 살기 위한 위에서 건설한 곳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다. 이렇게 네, 우선다. 중국에 여행 갔을 때 많이 봤던 그런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팔선도인데요. 팔선도는 종리권 장과로 한상자, 조국구, 여동빈, 설계이, 남채화, 화성교, 8인의 신선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8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문학작품에서 여러 사람을 지칭할 경우 등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팔선이란 곧 군선 또는 모든 신선을 상징하는 의미를 내표하면서 가난, 부귀, 귀족, 평민, 늙음, 젊음, 남성, 여성 등 삶의 모습을 다양하게 상징하는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각각의 팔선에 대한 개별적인 고사는 중국 당송 문인의 기록에서부터 나타나다가 팔선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인 것은 원대의 일입니다. 청대, 조익의 해여 총고에는 이들 팔선이 그려지기 시작한 유래는 분명하지 않지만 원 이전에는 그려진 것이 없어서 원나라 때 비로소 팔선도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팔선도. 중국 사람들이 팔을 참 좋아하죠. 의선당 앞에 팔선도가 있습니다. 인천 타이나타운의 명소 만다복입니다. 만다복. 차이나 레스토라 만다복입니다. 선혜원입니다. 아, 이거 문 닫았네요. 중국 공예품. 구구 만다복입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 뉴욕타임즈 선정에 세계 10대 슈퍼푸드 99 만다복 최초 인천 상륙 작전 골든라베 골든라떼. 황제계단. 아, 창관. 네. 여기 차이나타운 황제의 계단. 차이나타운에서 조성한 관광 체험형 계단으로서 중국의 절경을 체험하면서 복을 얻어가는 시민 참여형 계단입니다. 연경. 연경 대반점. 신라장. 아이고, 계단. 정통 중화요리. 가만사성. 힘들어. 아, 이게 띠별로 돼 있나 보네. 중국 차이나타운에 보면
왕의 계단을 올라가서 끝에까지 가보면요, 설림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설림문이란 뜻은 한국과 중국은 이웃이니 잘 어울려 살아보라는 뜻이래요. 설림문입니다. 이웃 민자를 쓰네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친선을 통하여 차이나타운에, 아이고, 뭐야. 설림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쪽에 초안지 벽화의 거리가 나옵니다.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와야 되네요. 순서가 써져 있어요. 초안지 벽화구를 따라서 또 삼국지 벽화의 거리가 있습니다. 또품 도자기 옥공의 천년의 흔적에 들어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여기서 지금 14년도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 한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를 제가 30대부터 수집을 하다가 이제 식당을 하다가 아들한테 식당을 넘겨주고 제가 이제 취미삼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뭐 어떤 골동품인가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은데. 아, 여기는 지금 네. 골동품이 신작도 있고, 네. 이제 오래된 골동품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동호인들이 와서 이제 자기가 이제 눈을 보고, 이제 저도 긴가민가한 게 있으니까 이제 자기 보는 눈으로 골라서 가는 거죠. 골라서 가고 좋은 거는 또 금고 속에 있고 이제 따로 보관돼 있고 여기 있는 거는 막 섞여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보는 안점으로 골라 이제 여기 있는 건 좀 가격이 싸고 안에 있는 건 비싸요. 아,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자기가 눈으로 봐서 지 눈 안목으로 이제 골라가는 거죠. 네. 네, 그런 쪽으로 보시면 선생님이 안목이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아, 저도 이게 동호인들이 우리 동호인들이 여기가 한 20명 정도가 친목회를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내가 아닌 거는 걔네들이 봤을 때 진품으로 보면은 그게 진품일 수도 있고, 제가 또 보는 게 진품일 수도 있으니까, 보는 눈이 좀 똑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이것도 이제 감정을 하면은, 다섯 사람이 보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세 사람이 진품이라고 나와야 진품으로 인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가짜다 그러면 진품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쪽으로 봐요. 네. 네,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정석이에요. 한 사람이 보아갖고 진품이다 그러면 그거 인정하기가 좀 힘들어요. 남교 선생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 도자기를 수집하게 되셨어요? 아, 저가 원래 시작 처음이 생활한 건 수석 생활을 했어요. 네. 수석을 30대부터 이제 수석 생활을 하다가 네. 수석을 하다 보니까 한국 도자기를 이제 손을 좀 접하다 보니까 한국 도자기는 너무 비싸고 중국산 도자기는 싼데도 한국 도자기보다도 더 아름답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매력이 돼서 중국 도자기에 빠지게 됐죠. 저기 중국 경매하는 거 보면 중국 도자기가 한국 도자기보다 한 10배는 더 비싸던데요? 아, 그렇죠. 근데 진품일 경우에. 진품일 경우에.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진품이 나올 수 있는 게 수만 점에서 한 점 나올까 말까 해요. 아. 그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진품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민요가 있고 관요가 있는데 관요가 대수에서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민요는 그렇게 안 가요. 아.
국가에서 만든 거 관여라 하고. 그렇죠. 이제 사람 평민들이 만든 걸 민요라 하고 그래요. 그렇죠. 이제 국가에서 이제 지금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자기네가 박물관을 하려고 외국에서 자기네 물품을 자꾸 이제 걷어들이는데 그전에는 그게 안 하고 막 내보냈어요. 네. 막 내보내서 옛날에 이쪽으로 한국으로 나와 있는 게 많아요. 그거를 이제 여기도 차이나타운에다 내가 하고 있는 이유가 중국 사람들이 와서 이제 가끔 와서 이제 골라가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도 좋은 게 몇 개 있는데 그거를 이제 중국 사람한테 주려고 하려고 여기다 이제 차려놨는데 내가 복이 없는지 내가 차리고 나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안 와요. 아, 그 코로나 때문에 그랬죠. 아니요, 저 우리 이제 사스 뭐야, 아니요, 저 사스 전에 뭐야 그 사드 말고 우리 저 어디야 수원인가 어디서 터진 거 있어요. 네. 저 뭐 코로나 병 저기 전에 뭐라 그러지 그거? 삼성병원에도 난리 났었잖아요. 뭐. 중국의 사스 말하는 건가? 사스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좀 경기가 안 좋고. 그것 때문에 중국 사람이 안 왔고, 또 그 사스 때문에 안 왔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중국에도 코로나 터져서 안 오고, 막 이래다 연락을 안 들어온 거예요. 이제 올라갈 때 남았네요. 근데 중국에서 지금 박물관 3,500개를 지어서, 이게 그, 국격을 높이는 거는 이런 골동품, 미술품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500개를 박물관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잘 보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마음대로 갖고 갈 수가 없는 게 네. 중국에 갖고 가면은 중국에서 갖고 갈 땐 들어오게 해요. 네. 근데 나올 땐 좋은 거는 못 갖고 나와요. 뺏겨요. 자기네 골동품이라고 그래갖고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지금 예를 들어서 진짜 좋은 게 있는데 못 갖고 들어가는 게 마음대로 갖고 들어갔다 뺏겨서 안 갖고 들어가. 그거를 그 가격을 안 치고 그냥 뺏어 가요? 아 자기네 예 국가 골동품이다 그러고 골동품이다 그래갖고 내부 이제 뺏겨요. 그렇게 되구나. 이제 저 거기도 저 중국도 자기네 예를 들어서 마약이나 이 골동품 국가 저 문화재 이거는 반출이 안 돼요. 우리나라 물건도 외국으로 반출이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이제 거기도 법을 이렇게 고쳐나가고,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은 좋은 거는 걔네들도 알아요. 아무나 봐도 알아요. 이게 땅 속에서 나온 물건인지, 매장품인지 아닌지 보면 아니까, 그건 뭐 우리가 기다니다 얘기를, 뭐 거짓말을 못 해요. 매장품은 나오면은 벌써 틀려요. 도자기가. 땅 속에서 나온 거는 벌써 틀려서, 걔네들이 이거 우리 벌써 한 500년 넘어간 거면 다 뺏겨요. 그 가격을 쳐주고 가져가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때 돈 주고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 돈 주고 산 건데. 그게 예를 들어서 매티나 예를 들어서 아예 구속 안 시키는 것만 해도 저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나와야지. 거기서 구속되면 어떻게 돼? 문화재법으로 다 구속시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중국 법이 또 그러니까. 그래. 그냥 넘겨주는 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 보통 여기서 뭐 18억 얼마 얘기를 하는데 걔네들이 갖고 가면 그게 100억대가 넘어가요. 10배 정도 더 높게 팔 수가. 그러면은 우리는 그 여기서 오면은 걔네들이 준대는 가격 받고 그냥 줘버리는 게 제일 빨라요. 알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영국의 쇼도비 같은 데는 갖고 가서 경매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갈 저기가 못 되죠. 왜냐면 거기는 또 도자기에 그 이력서가 있어야 돼요. 이력서라는 거는 이게 어디서 흘러왔고 누가 갖고 있었고 경로가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게 있으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도자기에 이력서가 없으면 참 힘들어요. 근데 얘네들이 중국 애들이 여기서 갖고 가면 자기네가 이력서를 만들지. 누가 갖고 있었다, 누가 갖고 있다, 이제 누구 손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고 이렇게 자꾸 굴려갖고 이력서를 만들어서 경매 올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싸게 파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싸게 파는 이유가 그런 게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너무 취미가 너무 고상하시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대하게 복도방이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동호인들이 와서 팔기도 하고 또 사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와서 뭐 도자기 뭐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막 그런 걸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동호인들이 한 20명 돼요. 모임을 한 달에 한번 모임을 하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 말고 금고 쪽에 있는데 그거를 팔라고 해도 이제는 하고 있는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인자 만나기가. 저한테 두른 것까지는 제 복인데 그걸 저 주인을 찾아서 내보낸 게 그것도 이제 복인데 그 복이 아직 안 따라가죠. 그만큼 안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죠. 아니 이제 그거를 여기다 내놓고 진열해놓고 막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지금 여기가 있어요. 여기 있는데 고맙습니다. 타인의 탈모하고 한번 천연의 흔적 둘러주세요. 네. 네, 도자기도 있고, 네. 민속품도 있고, 옥도 있고, 부상 부처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들러서 구경하시고.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네. 차이나타운 잘 보셨습니까? 이젠 저는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해서 중국 음식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닭고기 그냥 먹어야 밥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슬프면 충분히 싸우면